한국형 햄프 산업화 체계 구축으로 전통 산업을 재해석해서 이 농업의 자원을 산업 자원화하는 사업인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가 국내 최초로 햄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 실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햄프 산업화를 안정화를 위해서 양 기관은 IoT와 블록체인 기술 접목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인수인계와 폐기 등의 신고에 신속 정확성을 보장하고 모든 참여기관이 동일한 이력 정보에 대해서 상호 간의 교차 검증을 할 계획인데요.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전주기 이력 관리와 정기적인 현장 검증으로 사후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기존의 경북도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대마 기반의 전후방 산업은 육성에 집중해 있어서 이 한국형의 햄프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진출할 수가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